안녕하세요. 인스펙팅룸 엄주희입니다. 오늘은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아이폰으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 SKT에서 제공하는 5GX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가 있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엑스박스 클라우드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원래는 안드로이드 폰에서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작년에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 갤럭시 노트 20가 나왔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굉장히 재밌게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이게 왜 아이폰은 안 될까 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언젠가는 아이폰도 되겠지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아이폰이 됩니다. 바로 며칠 전인 6월 29일부터 iOS와 PC에서 이 5GX 클라우드 게임을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엑스박스 게임을 아이폰이나 맥, PC에서 플레이를 하려면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아이폰은 iOS 14.4 이상 버전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윈도우는 윈도우 10 이상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SKT에서 엑스박스 게임 패스 얼티밋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SKT 말고도 다른 이통사를 사용하시는 분도 여기에 가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이게 컨트롤러가 없어도 즐길 수 있는 게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제대로 즐기려면 무조건 이 컨트롤러가 필요합니다. 이 게임에 지원되는 컨트롤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엑스박스 컨트롤러가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플스 듀얼쇼크 4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접속하는 방법은 안드로이드 폰처럼 앱을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웹브라우저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애플 제품 같은 경우는 사파리를 이용을 해야 되고요. 맥에서는 크롬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PC에서는 윈도우 엣지와 크롬 모두 가능합니다. 이제 사파리로 들어가셔서 xbox.com/play로 접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로그인까지 해주시면 하단에 엑스박스 클라우드 최대한 활용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서 공유 버튼을 누르고 홈 화면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일종의 앱처럼 아이콘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하고 싶은 게임을 골라서 플레이만 하면 되는데요. 이게 클라우드 게임이다 보니까 용량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서비스에 정말 다양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한 100여 가지 되는 것 같은데 이 게임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고요. 정말 유명한 게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임에 손가락 모양이 표시된 게임들은 컨트롤러 없이 터치만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게임들에 들어가 보면 화면에 패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터치만 해주면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플레이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엑스박스 게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정말 아이폰으로 콘솔 게임을 플레이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스마트폰 게임이랑은 확실히 차원이 다릅니다. 훨씬 더 재밌고 몰입감도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렉 걸리는 것도 거의 없고 제법 안정적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요. 어떻게 이렇게 구현을 했을까요? 좀 신기합니다. 물론 화질 같은 경우는 뭐 아이폰으로 플레이했을 때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지만 PC나 맥에서 플레이했을 때는 확실히 콘솔보다는 화질이 좀 떨어집니다. 이건 직접 설치를 해서 플레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게임패드로 조작을 해도 전혀 밀리는 게 없고요. 이게 듀얼쇼크 4에는 원래 진동이 오는데 안타깝게도 이걸 할 때는 진동이 오진 않습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진짜 콘솔로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폰 12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맥세이프 충전기 하나 구매하셔서 충전하면서 거치도 하고 그러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되게 좋고요. 제가 진짜 아쉽다고 느꼈던 건 바로 이 휴대폰 화면 사이즈입니다. 이게 어두운 게임을 하거나 이제 글씨가 많은 게임 이런 걸 할 때 진짜 안 보여요. 이게 글씨가 너무 안 보여서 자꾸 이제 휴대폰에 자꾸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보다는 아이패드나 맥같이 좀 더 큰 화면으로 플레이를 하면 훨씬 더 편하고 재밌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이다 보니까 이게 기기에 상관없이 모든 진행 상황이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폰에서 게임을 하다가 뭐 PC로 넘어가든 아니면 맥으로 넘어가든 똑같이 다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확실히 클라우드 게임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는 5G 환경에서 굉장히 원활하게 돌아가고요. 와이파이 환경에서도 뭐 문제는 없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종류에 따라서 살짝 끊김 현상이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의 장점이 용량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러 가지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죠. 제가 재밌게 했던 게임들을 보면 거의 60기가, 50기가 뭐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운을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용량의 부담도 되고 또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클라우드 게임은 이런 거에 구애를 받지 않고 바로 플레이 가능하니까 이건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게임들을 아이폰이나 맥, PC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서비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게임 패스 얼티밋이 한 달에 16,900원이긴 한데요, 이 서비스를 첫 달에는 100원의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최신 게임들이 더 많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런 업데이트를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폰으로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티누 엄준이었습니다. 다음에 봐요.